이번 명절 연휴 동안에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, 친척들, 친구들 이제 한 잔씩 하시겠죠? 네. 한 잔씩 하시면은 그날은 절대 운전하시면 안 되겠죠? 네. 당연하죠. 둥근 거 둘을 같은 날 잡으면 절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. 맞아, 맞아. 술잔도 둥글고 핸들도 둥글고. 그런데 둘을 다 잡다가는 큰일 나요, 큰일 나. 잡는 분이 계셨구나. 주야 또. 하시면 안 되는데. 그리고. 에? 가보겠습니다. 아이고, 음주는. 자, 빨간불에 신호 대기하고 있습니다. 저쪽에서 오는 차 보세요. 너무 저기서 뭐가 와. 왜 이쪽으로 아니야, 역주? 와, 저 차 뭐야? 방향이 이상해. 뭐야? 이게 뭐야? 지가 들이받고 지가 넘어졌어요. 자, 이렇게. 전복됐어. 단순한 신호 위반이 아니라 음주운전. 만취 상태에서. 그치, 만취니까 저렇게 해야지. 와, 신호금 오고 브레이크금 오고 그냥 술 드시고 신호 위반하는 거예요. 술 드시고 중앙선 침범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참 이해가 안 가네. 아이고. 그리고 술 드시고 황당한 짓을 합니다. 어떤 황당한 짓을 할까요? 이번에는 오토바이인데요. 자, 보시죠. 막 치고 가는 거 아니야? 사이드 미러? 저 차 위로 올라가는 거 아니야? 자, 이제 출발하려고 그러는데요. 오토바이가 나고. 아니 이거는 뭐야 이게? 못 나와. 아시겠지. 오토바이 무겁잖아. 아이고. 다쳐서 못 일어나시는 건가? 낀 것 같기도 하고. 아 근데 술 냄새 나는데 이거? 근데 술 냄새 나나 보다. 다시? 그냥 가신다고? 그냥 가려고 해? 도망치네. 아니 근데 계속 현장 이탈하시면 안 돼요. 이게 도망치는 거 아닌가? 도망가는 거죠. 예, 오토바이 나도 그냥 가는 거예요. 음주 사고 내놓고 지금 도망가시면 어떡합니까? 좀 봐달라 한다. 좀 봐주라. 그러면 되고. 좀 봐줘라. 아저씨, 사고 처리는 하고 가셔야죠. 도망가지 마세요. 아줌마 내가 갈게. 봐주면 내가 갈게. 봐준다고 얘기하시지. 뛰지 마세요. 왜 도망갑니까? 어디요? 도망간다. 네, 남자분이고 현재 술에 엄청 취해 계세요. 뛰지 마세요. 왜 도망갑니까? 도망가지 마세요. 미치실 거야 이제. 얼마 못 가. 아, 가라죠. 10m 정도 가신 것 같은데. 아, 정말 저렇게 후회할 짓을. 아, 멀리 가신다. 어차피 잡히는데. 알면서도 하는 거야, 잘못됐다는 거를. 습관이야, 습관. 네. 아주 나쁜 습관. 택시 승강장인. 경찰 만났습니다. 네, 선생님, 이분입니다. 경찰 아저씨 왜 반기시는 거야? 반기는. 이분이 지금 음주하시고 지금 도망가는. 네, 선생님, 감사합니다. 안 봐주네. 네, 선생님, 감사합니다. 감지기가 물어보세요. 다 음주 감지됐어요. 아유, 아니, 음주라세요. 그거 그냥 진짜 오토바이로 음주. 진짜 위험한 거죠. 와, 진짜 위험한 건데 그걸.